변동이 있다. 분명히 내가 생각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변동수가 조금 들어오는 개가 들어와 있어. 이대주가 지금 마음이 뭔가 불안해. 네. 어,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금 이 대주님이 몸도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아. 네. 편치가 않아. 네. 사실 악으로 내가 지금 정신력으로 버티시는 거지 톡하면 쓰러질 것 같고 마음이 너무 슬프다. 마음이 슬퍼요? 마음이 슬퍼. 언니한테 말은 안 하고 하지만은 네. 이대주가 지금 마음이 너무 불안해. 뭐냐 병기에 드는지 지금 몸이 지금 좋지가 않는지 언니한테도 옛날 같지가 않아 이대주님이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어 자꾸 마음이 슬퍼 집안의 한 가장이 되어서 이대주님이 내 아직까지는 내가 드디어 까지로 내 새끼들 내 와이프 응? 다 뛰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서 뭔가가 우리 대주님이 얘기를 들으셨는지 혈압약을 드시는지 하여튼 이름 있는 병을 지어서 약을 지금 드시는 것도 보여주고요. 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대주가 지금 몸이 약하니까 마음과 지금 뭔가 다 세상이 불안한 거야. 왜냐면 우리가 그렇잖아. 툭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밤새 안녕하면 아무 걱정이 없지만 대주가 지금 뭔가 자꾸 몸이 안 좋으니까 까다름도 피었다가 지금 불안해 보이고 언니가 예전같이 우리 신랑을 바라보면 옛날같지가 않아. 자, 한번 성을 넣어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놔뒀대? 이 대주도 몸이 이렇게까지 아프고 올해 씻을 수 있고 수술 수 있어. 했어요. 두 했어. 번이나 했어요. 올해 벌써? 네. 또 있어. 또 있어요? 응. 또 있으면 어디 했어? 전립선 암하고 응, 여기 밑으로 보이거든? 네, 허리하고 전립선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러면 안에 이쪽으로 여자? 이쪽으로 한번 봐봐야 돼. 지금 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자꾸 이 대주가 불안해. 그러니까 이것도 변동이야. 왜냐면 일을 하시다가 아까 이제 생각지 않은 변동이 있다.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일을 지금 다니게 생기시겠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쉬어야 되거든. 근데 이러다가 지금 악으로 버티다 보면 이 대주 쓰러져요. 언니도 이게 불안하잖아. 네. 힘을 줘야 되는데 힘. 쉬게끔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대주가 지금 쉴 수도 없어. 네. 아 너무 가여워서 어떡하냐 지금. 가여워서 어떡하냐. 진짜로. 엄마가 많이 보듬어줘야 돼. 아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안쓰럽고 나도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밖으로 표현되는 게 좀 아 기운을 좀 내야지 왜 계속 그러고 있어 막 이렇게 나와. 그게 이제 엄마도 아빠하고 살아를 가면서 사실 이 정씨의 대주가 그렇게 성격 자체가 이렇게 품어주는 성격은 아니야. 네. 여태까지 왔었어도 말 한마디 하면 재미없게 하는 사람 있잖아. 네, 네. 이렇게 톡톡톡 던지는 네. 그게 있었어. 그러다가 이 대주가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네. 예민하시고 혼자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몸에다 지금 칼을 벌써 두 번이나 댔잖아. 그런데 또 이제 될 운이 있단 말이에요. 가을에 한번 봐봐. 가을 가면 병원에서도 지금 뭐가 불안하다고 그러고 지금 회복 단계가 확확확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대주가 지금 막 견디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 응? 그러니까 언니야도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불쌍한 삶을 살았잖아. 언니도 부모의 덕은 없었어. 응? 형제의 덕은 없었어. 사실 언니도 디딜 가지가 없이 정씨의 대주하고 둘러를 보면은 그렇다고 정씨 대주가 막 사랑을 줘서 사랑을 줄 받지도 못하고 왔지. 정씨 대주 또한 마찬가지야. 이 대주도 불쌍한 삶을 살았어. 네. 안쓰러운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도 받아본 놈이 사랑을 주는데 표현이 없어요. 우리 네. 언니를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 그래요. 언니도 마찬가지야. 여자라도 야들야들한 게 없어. 네. 툭 하고 던지고 네.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러니 정씨하고 전씨에도 안 딴 기중 잘 이 대주를 보듬어 줘야 돼.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빚을 질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정씨의 대주가 사실 가족이 감싸주지 않으면 어쨌든 가장으로 살았잖아. 네. 희생을 했잖아 서로가. 네. 정씨의 대주 안 그러면 지금 또 쓰러져요. 먹는 약 그리고 이쪽 위에 혈압약 드시죠?
지금 내가 머리가 엄청 뜨겁거든, 이 대주를 보면. 그래서 혈압을 우리가 모든 게 뭐가 하나 망가지면 이게 다 여러 가지 다 가잖아. 네. 정신대주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니까 없는 병도 생기고 없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여기저기 지금 더 막 이러는 거야. 언니도 고쳐야 될 부분 안아줘. 안아줄 건 해줘야 돼. 어떻게 병자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이 대주 생각지 않는 병, 이동수 있어요. 내가 쉬어가야 돼. 근데 쉴 수 없잖아. 응? 그럼 어떡할 거야?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줘야지. 손을 둘 수가 없어 지금. 우리 언니도 너무 착해. 신성은 마음이 굉장히 작고 근데 고다요. 굉장히 고두세요. 사실 융통성도 언니 굉장히 없는 없어. 편이고 고집은 엄청 세시고. 안 해? 아니까 다행이네. 그래서 정시대주가 지금 올해 하여튼 몸에다 칼을 대야 되고 이동도 있어서 내가 병고를 당하는 그런 쾌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대주님을 잘 언니가 안아줘라. 그것밖에 없다. 그러면 좀 피해갈 수 있어요? 덜 하겠지.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 마음의 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현대가 이제 다 스트레스로 오는 거고 또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이 대주가 사실 혈압이나 이쪽은 유전적이야. 네, 네, 유전적인데 전립선 이쪽은 좀 너무 스트레스 그런 걸로 지금 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안땅기주가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밖에 없다. 그 소리가 들려. 나중에라도 정씨의 대주님 대수대명을 한번 쳐줘. 이런데 저거 뭐 하더라도 언니가 못 먹고 못 사는 게 대주 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 벌써 지금 소를 잃은 형국이야. 네. 응? 아니 전주에도 안 딴 기주야. 어딜 가든 간에 우리 정씨의 대주 촛불발 계속 빌란 얘기 아니니까 해운년이 산란하고 불같은 시국이야. 그 시국만 좀 잘해서 대수대명 쳐주고 몸수 좀 더 안 아프게 좀 해. 뭐 그렇다고 360 언니들이 따라다니면 또 빌 거야?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정시대주가 지금 일단 대득보가 지금 무너지면은 언니의 집 지금 장난이 아니야. 쓰나미야, 쓰나미. 네. 그거 겪어야 되니까 정시의 대주 잘 풀어줘라. 어디든 간에. 이게 공개적인 거여서 내가 더 많이 얘기해 줄 부분들이 있지만 그냥 간단간단하게 그냥 요하게만 봅소. 아셨지? 그리고 변동수가 어쨌든 간에 이 대주가 식장으로 지금 변동이 들어와 있으니까 쉬어가든 앉아가든 그런 온기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 몸이 따라주질 않는데 계속 일을 할 수는 없어. 근데 언니는 지금 어쨌든 벌어야 되니까 대주가. 지금 언니는 일 안 해? 연병을 그러면 언니라도 마트라도 다니고 얘를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대주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아까도 그러잖아. 언니도 너무 융통성이 없고 곧다고. 대주가 지금 아플 때는 힘이 돼줘야 되는 게 부부인 거야. 그걸 그 사람이 바라고 있구나. 바라고 있는 것보단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든든하지. 든든하지 않을까? 반대로 생각해봐. 그럼요. 든든하겠죠. 그럼 입장 바꿔 생각하면 네. 100원 하나라도 보탬이 되고 네. 그렇게 해준다면 말이라도 그렇게 해준다면 네. 정말 나는 부부로서는 정말 좋을 것 같아. 내 사람이 아플 때는 별거 아닌 거야. 막 섭섭하고 서운하잖아. 네, 생각해보면 제가 말을 따뜻하게 안 해줬어. 운동 좀 해. 그만 앉아있어. 뭐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니까 너무 감사하다. 변할 수 있어. 사람이 얘기를 우리가 대화를 할 때요. 상대가 모르면은 진짜 벽지에 대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고 속이에 그냥 경읽기밖에 안 되지만 또 우리 기주님이 알고 뒤돌아봐서 또 후회가 되고 이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우리 정시의 대주님을 뭐 야 운동 좀 해 그것보다 같이 운동 나가 이게 밖에 한 바퀴라도 지금은 마음의 친구가 돼주세요. 진짜 저거 뭐야 한번 이쪽으로 조금 이게 병원에서 약만 드셔도 될 거를 굳이 터뜨려 가지고 수술을 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야. 스트레스로 와 예민하잖아. 대주 예민하거든. 엄청 예민해. 네. 칼 같은 성격이 있어서 그런 게 우리 언니가 조금만 보듬어주면 오래 그냥 저 무사하게 넘길 거야. 오래 넘기면 괜찮아요? 오래 넘기면 괜찮아요. 올 수왕하고 내년에는 그냥 이제 그거
약 드시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가시는 건데, 올해 이제 가을에 수술하게 되면 이제 진짜 그때는 딱 멈춰져. 이동수가 들어와 있고. 근데 좀 한번 중간에 너가 너무 내가 아파, 여보. 이럴 일이 분명히 들어오거든? 여름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무조건 이래, 이렇게 되면 하지 말고. 언니도 좀 그런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여보,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언니도 좀 둘러서 이렇게 가야 돼. 이러다가 쓰러지고 일하다 죽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야? 언니가 보듬어 줘. 이대준은 언니가 보듬어 줘야 돼. 너무 가여워. 언니도 가엽지만 이대준 너무 가여워. 아셨지? 그렇게 하고 가면 괜찮다. 그래도 수술을 막고 나쁜 걸 막는 거, 이거 진짜 스트레스 너무 많이 와 있어. 너무 스트레스. 잘 넘기게, 고비고비 넘기게. 언니가 잘 조금만 서포트 해주세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